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푸시업 챌린지예요. 제가 수많은 챌린지 영상들이 있는데 오늘은 가슴, 어깨, 상체 근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챌린지를 준비했고요. 제 경우에는 풀 푸시업 동작으로 한 20개 정도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푸시업 하나만 해도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단계별로 5개씩 끊어서 총 5세트, 25개의 푸시업 챌린지를 진행해 볼 거고요. 이걸 충분히 잘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제가 다음 단계의 푸시업 챌린지도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푸시업 동작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거나 푸시업을 저는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견갑골 안정화 운동과 그 다음에 푸시업의 정석, 그 다음에 플랭크의 정석 이 세 개를 마스터한 다음에 이 영상으로 오시길 권할게요. 지금부터 스트레칭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푸시업 할 때는 가슴 주변과 등 어깨, 팔, 모든 근육을 동원해 주셔야 되고 심지어 속근육, 코어 근육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어깨에 손을 얹고요. 그냥 가볍게 어깨를 앞에서 뒤로 돌려볼게요. 8바퀴를 천천히 돌리고 반대쪽으로도 돌려보는 거예요. 가볍게 어깨에 약간 윤활유가 흐르는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양손은 머리 뒤통수에 대어주세요. 그리고 팔꿈치는 살짝 모아주시고 앞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을 약간 접어서 목과 가슴 근육을 둥글게 앞쪽으로 말아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팔꿈치를 열어주고요. 윗가슴을 천장으로 보여주듯이 약간만 젖혀주세요.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윗가슴을 열어주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앞쪽으로 팔꿈치를 모아서 몸을 둥글게 마치 팔꿈치로 내 몸을 안아주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일어나면서 팔꿈치를 열고 가슴을 젖혀줍니다. 이것만 해도 굽은 등이나 굽은 자세이신 분들은 굉장히 시원해질 거예요. 다음으로는 팔을 앞쪽으로 뻗고 한 팔을 몸쪽으로 가져옵니다. 시선은 반대쪽으로. 그래서 어깨가 많이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견갑골로부터 팔 뒤, 이 옆 뒤쪽까지 스트레치하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반대쪽도 호흡은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가 주시면 돼요. 다음은 한 손을 뒤로 넘기세요. 가능하신 분들만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천천히 팔꿈치를 아래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팔꿈치 당기고 있죠? 팔꿈치의 반대 방향으로 옆구리까지 같이 늘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손 풀어주시고 반대 손 가볼게요. 이번에는 팔꿈치가 천천히 내 몸에서 늘어날 수 있는 만큼만 이 떨어지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되거든요. 과하게 당기지 않아도 돼요. 스트레치니까 옆쪽으로. 그리고 돌아옵니다. 천천히 손목도 풀어주시고요. 하나 더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요. 손목 강화 운동을 먼저 스트레치 같은 것들을 병행해 주시고 손목이 너무 약하다. 저는 손목이 몸 안에도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절대 푸시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총 세 가지 단계별 학습으로 가볼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을 보여드리면 웨이브 하듯이 그냥 내려가서 이렇게 바닥에서 몸통만 떨어지면 돼요. 다시 가볼게요. 그러다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은 얘를 조금 더 일직선까지 내리고 다시 일직선으로 올려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 뭐냐? 릴링 푸시업이에요. 무릎이 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푸시업 상태에서 무릎만 바닥에 약간 터치한 상태고요. 그 상태 그대로 상체 각이 유지되고 푸시업 자세를 취했다가 올라오면 돼요. 골반은 이렇게 릴링 포지션에서 브릿지를 하듯이 골반을 쫙 편 상태에서 하는 게 이상적이나 아직 저는 골반을 다 펴면서 하면 너무 이 공간이 넓어서 힘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좀 더 가져와 주시고 대신에 이 손바닥 전체와 가슴의 체중을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풀 푸시업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5개 가겠습니다. 웨이브 타듯이
허벅지 닫고 가슴 닫고 내려갔다가 얼굴 떨어지고 가슴 떨어지고 배와 골반 떨어뜨리면 돼요. 하나, 숨은 마시는 숨을 바닥에 향해 내려가고 내쉬면서 바닥을 밀어내고 일어납니다.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어떻게든 바닥에서 멀어지게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마시고 내쉬고 고개는 너무 숙여지거나 너무 젖혀지지만 않으면 돼요. 마시고 내쉬고 자 20초 쉴 거예요. 이렇게 뒤꿈치 위에 엉덩이 잠시 앉혔다가 레스트 포지션에서 천천히 척추를 세워주시고 20초는 굉장히 짧아요. 자 다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 이 팔꿈치가 이렇게 저처럼 과신전이 되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팔꿈치를 이렇게 쫙 피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옆 뒤쪽 방향으로 열어주시고 가슴은 활짝 위쪽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가 마치 한 1, 2cm 정도는 구부린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내려갔고요. 팔꿈치보다 몸통이 바닥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웨이브를 타도 되고 조금은 부드럽게 일직선 모양을 만들면서 내려와도 돼요. 다만 팔꿈치가 과신전되지 않게 두 번째 세트에서는 집중을 해주세요. 내쉬고 다섯 개 다인 것 같은데 이게 다섯 개씩 끊어가는 거랑 또 여섯 개씩 끊어가는 거랑 일곱 개씩 끊어가는 거랑 자극이 다 다를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섯 개씩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매일매일 하는 챌린지로 준비시키는 거니까 다음은 릴링 푸시업이에요. 이때 발 포지션에 대해서 발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종아리로 바닥을 꽉 누르는 게 아니라 무릎 위쪽으로 체중을 약간 들어두고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저는 느낌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골반을 들고 하니까 허벅지 안쪽을 조금 더 조이고 엉덩이도 뒤쪽에서 한번 조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바닥에 몸이 최대한 가깝게 밀착되었다가 내쉬면서 밀어냅니다. 팔꿈치는 옆쪽으로 빠질 거예요. 내쉬면서 안정성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코어 근육을 동원해서 이렇게 팔꿈치를 몸 가깝게 내리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마시고 이렇게 다시 레스트 포지션 잠시 취했다가 여기서는 30초를 쉴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 앞에 휴식이 좀 길어졌는데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만약에 저는 지금 3세트 하고도 충분히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느껴지는 분들은 3세트만 하셔도 돼요. 다 가능한 만큼만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주세요. 자 다시 가볼게요. 종아리 떼보고 가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고 내쉬고 두 개 더 갈게요. 허벅지 안쪽 조이고 배꼽 조이고 하나 더 생각보다 4세트 20개까지 빨리 왔어요. 마지막에는 풀 푸시업을 진행해 볼 건데 저는 이미 위쪽으로 지금 막 피가 도는 느낌이 나거든요. 중간중간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30초가 아니라 20초가 아니라 1분에서 2분씩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풀푸시업으로 가볼게요. 자, 풀푸시업은 플랭크의 정석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푸시업 상태에서 두 다리는 붙이고 진행을 해볼게요. 팔꿈치는 옆으로 하나 약간은 웨이브를 타도 괜찮으니까 속근육을 계속 유지하고 할인만 쓰려고 하지 않고 전신을 다 써봐 주세요. 마시고 하나 더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 자, 끝이 아니에요. 우리 마운틴 클라이머 딱 20개 더 할 건데 왜 그러냐면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을 취하면서 등척성 운동으로 푸시업 할 때 썼던 근육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마운틴 클라이머 20개로 가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갑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하나. 이때 팔꿈치와 어깨와 얼굴은 고정된 상태예요. 가슴 근육으로, 가슴까지 무릎을 강하게 당겨주세요. 호흡은 당길 때마다 뱉는 것도 괜찮고 자연스럽게 내 호흡이 이루어지는 데에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후, 후, 후. 팔꿈치는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하나씩 더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슴, 어깨 근력뿐만이 아니라 복부, 코어, 하체 근육까지 다 사용이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매일매일 해보시면서 어제보다 오늘 너무 힘드네? 어제보다 힘이 좀 더 늘었네? 라는 것들 점진적으로 느끼면서 한 달을 꼭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